네, 이번 영상은 캐릭터 총알 발사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로봇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이 플레이어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를 다시 열어 봅시다. 자,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 이동에 대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랑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능까지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점프 X버튼을 누르면은 점프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는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발사 버튼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저희는 자,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자, 인풋, 그다음에 get key. 자, 저희는 이 코드 이거를 저희는 Z키로 구현을 해볼 거고요. 발사키를 Z키로 구현을 할 거고, 이 안에, 만약에 Z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어떠한 기능을 추가해달라,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할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알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티로 돌아와서 한번 총알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로봇 슈팅 게임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MISC라는 폴더를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블랙 1이라는 빨간색 동그라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끌고 오셔서, 그냥, 딱 놔주시면은, 블랙 1이라는 오브젝트가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저희는 총알로 구현을 할 건데, 이 총알의 하는 역할은 부딪히면은 어떤 적과 적을 부딪히면은 적의 HP나 적을 파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충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박스 콜라이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박스 콜라이더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거를 지금 크기가 살짝 작은 것 같으니까 한번 크기를 늘려볼게요. 스케일을 저희는 0.5, 0.5. 이래도 작은 것 같은데? 한 2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정도면 스케일을 X2, Y2로 늘려주시고요. 이거는 박스 콜라이더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따라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거를 과장해서 55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55로 만들면은 이렇게 블랙은 총알은 지금 동그라미인데 이 박스 콜라이더는 네모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불편하시면은 박스 콜라이더를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콜라이더를 삭제해 보시고 콜라이더라고 여기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다양한 콜라이더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박스 콜라이더도 있고 캡슐 콜라이더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원하고 비슷한 서클 콜라이더 2D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원 모양의
원모양의 콜라이더가 나온 거고요. 자, 저희는 이런 기능을 원했기 때문에 다시 스케일을, 총알 스케일을 22로 한번 다시 맞춰봅시다. 자, 이렇게 저희는 총알을 만든 거고요. 이 총알을 저희는 여러 개를 찍어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찍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22 스케일을 22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만들어서 제가 총알을 만들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도 서클 콜라이더, 여기도 서클 콜라이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순수 노가다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시 이거를 저희가 만들었던 이 추가로 만들었던 블렛들을 삭제를 해주시고 이 하나만 남겨주시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Ctrl D를 누르면은 복사가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도 좋지만은 저희는 프리팹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일단 프리팹이 뭐냐 하기 전에 일단은 프리팹을 한번 사용해 보면서 그거 프리팹에 관한 기능을 한번 감각적으로 익혀봅시다. 이 S 폴더로 나와주시고요. 프로젝트 뷰에 S 폴더로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폴더를 만들 겁니다. 폴더를,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시고, Create 폴더를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프리팹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기 폴더를 넣을 거기 때문에 prepabs s까지 붙여주셔서 여기 prepabs 안에는 prepab을 넣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렛을 그대로 드래그를 하셔서 이 prepabs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지금 블렛이라는 오브젝트가 이 프리패스 안에 들어가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 블렛 원 오브젝트하고 다른 오브젝트하고 다른 게 지금 색깔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파란색이고 요거는 뭐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이렇게 잘 작동이 되셨으면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바뀌셨다면은 잘 되신 겁니다. 프리팹으로 만드신 거고요. 자, 이 프리팹스는 보시면은 이 프리팹스에 있는 블렛을 끌고 와서 보시면은 자, 저희는 지금 프리패스 안에 있는 블렛을 끄고 왔는데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블렛 그러니까 스케일 22로 맞추었고 그 다음에 서클 콜라이더를 만든 것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순수 노가다를 안 해도 프리패스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장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리패스는 오브젝트를 찍어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찍어내는 기능,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복제해주는 이 기능은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붕어빵 가게 보시면은 그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이 틀로 인해서 붕어빵 모양을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듯이 붕어빵 틀을
이렇게 정도로 뭐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펩을 한번 프리펩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한번 찍어 봤고요. 이 그냥 단순히 여러 개를 찍어내면은 뭐 그럴 수 한번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의 그 블랙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 주셔서 스케일을 44로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44로 늘려 주셨으면은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케일을 44로 만들었더니 평화를 스케일을 44로 맞추는 게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여러 개를 44로 만들어 줘야겠죠. 하지만 이거를 다 44, 일일이 44로 맞추기에는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44로 맞춘 이 오브젝트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레이어가 있고 뭐 태그가 있고 프리팹이 있는데 이 프리팹에 오픈 셀렉트 그 다음에 오버라이즈가 있습니다. 오버라이즈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리버트 올이 있고 어플라이 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수정했던 그러니까 다른 오브젝트 우리가 이 프리펩하고 다른 이 트랜스폼 이 스케일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스케일을 44로 맞춘 것은 이 프리펩에 있는 2이랑 차이점이 보이는데 이거를 적용을 시키면은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이거를 2로 맞춘 다음에 오버라이즈 플라이 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다 2로 통일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뭐 총알을 크게 하고 어떤 것은 총알을 작게 하고 이렇게 저희 입맛대로 고쳐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정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이거를 다시 크기를 늘린 것을 리버트 올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총알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펩은. 자, 여기까지 프리펩에 관련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이 프리펩을 가지고 저희는 어떤 것을 만들 거냐면요. 다시 플레이어 컨트롤러 들어오셔서 이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총알 발사하는 그래서 저희가 총알을 만들었던 것을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와볼 건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은 총알을 구현을 해봐야겠죠. 자, 총알을 구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위에는 보통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 변수 선언하는 곳에다가 게임 오브젝트 대문자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대문자 게임 오브젝트를 입력하면 이것도 하나의 자료형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변수를 선언해 준 다음에 변수 이름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라는 자료형과 블랙이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에 이 게임 오브젝트 왼쪽 편에 public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public 게임 오브젝트 플랫.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이 게임 유니티를 살펴보면은 유니티 이 로봇 오브젝트를 클릭해 봅시다. 오브젝트를 클릭을 했으면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까 보셨듯이 이 플레이어 컨트롤에는 이 블랙이라는 변수가 안 보였는데 저희가 퍼블릭을 선언해 줌으로써 유니티 화면상에 블랙이라는 변수가 보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블랙이라는 변수 이름 옆에 non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프리탭에 있는 블랙1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번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넣어 주시다. 그러면은 블랙이라는 변수 안에 저희가 이미 구현해 놨던 프리탭에 있는 이 블랙을 넣어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지금 이 퍼블릭을 선언해 준이 블랙에 저희는 유니티 화면 안에 저희가 추가를 넣어 준 거고요. 그러면 지금 총알은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스크립트 안에 이 블랙은 지금 이 유니티에 있는 이 프리팹에 있는 이 블랙 프리팹을 저희가 넣어준 거고요. 이거를 이제 총알 발사하는데 이 블랙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자, 총알을 발사하는 건데 총알을 생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알을 생성. Z키를 누르면 총알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발사를 하면은 총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알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생성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instantiat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instantiate라는 함수. 그러면 가로를 열고, 가로 닫고. 여기까지. 자, instantiate를 사용할 건데요. 자, 여기에 저희는 첫 번째에 입력해 주셔야 할 거는 이제 블랙입니다. 블랙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점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셔야 할 것은 이제 위치입니다. 위치를 어디로 할래? 총알을 생성했어. 근데 총알을 어디에 생성을 할래? 라고 컴퓨터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알 오브젝트를 어디다 둘 거냐면은 게임 오브젝트. 자,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게임 오브젝트는 이 스크립트를 가진 오브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겠죠? 플레이어 로봇 오브젝트인데 이거에 점을 입력을 해주시고 트랜스폼을 입력을 해볼게요. 트랜스폼. 자, 트랜스폼에는 트랜스포트 점 하면은 이제 포지션. 그러니까 얘들로 들어와서 트랜스폼 점 포지션. 오브젝트 점 트랜스폼 점 포지션 이거를 입력을 할 건데요. 포지션 포지션 자 포지션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로 입력을 해주셔야 할게 반점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더 추가로 쿼터니언 점
아이덴티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하나하나씩 한번 해석해 보죠. 인스턴티에이트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인스턴티에이트는 총알을 생성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생성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블렛을 만들 거고 위치는 그 플레이어가 가진 그 포지션에다가 딱 위치를 하게끔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 이제 쿼터니언 아이덴티티는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회전 값을 얘기하는 건데요. 회전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크립트를 완성을 해주시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점프 기능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Z 버튼을 누르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총알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총알은 안 나가고 있고 자, 총알은 안 나가고 있고 누를 때마다 지금 플레이어가 뒤로 지금 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총알도 엄연한 아이고 이 총알도 엄연한 충돌체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콜라이더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콜라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콜라이더랑 지금 부딪히면은 당연히 리지드 바디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뒤로 물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뒤로 물려나는 거고요. 네, 뭐 일단은 이거를 저는 총알 발사하는 구간을 여기 뭐 살짝 있죠? 할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알을 발사할 수 있게끔 이 포지션 그러니까 지금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저희가 구현한 것은 프리팹이 생성하는데 여기에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플레이어 정중앙에 생성해 주는데 이것이 지금 콜라이더로 지금 로봇도 콜라이더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총알도 콜라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뒤로 물리적인 연산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구현을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 블랙이라는 오브젝트를 정도로 발사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이더랑 이 콜라이더랑 부딪히지 않게끔 만들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이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좀더 수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 콜라이더 영역을 조금 살짝 변경을 시켜 볼 건데요. 변경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박스 콜라이더 밑에 에디 콜라이더가 있어요. 에디 콜라이더 옆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영역을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어에 맞게끔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딱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 거리를 저희가 조절을 해봐야 되는데 뭐 보통 이자 여기 보시면은 한자 여기 유니티가 이거 하나의 픽셀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1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부분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0.6 정도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0.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알은 플레이어로부터 0.6 정도 더 생성을 할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수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UVector3를 만들어서요. Transform.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 포지션 점 X 그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 포지션 I 다시 가로 열고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입력을 해주셔도 맞습니다. 뭐 일단은 보시면은 자 여기 점을 입력을 안 했네요. 자 Z는 뭐 알아서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그냥 두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이거 이름이기니까 사실 이걸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를 생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삭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플레이어, 포지션이 지금 그대로 입력이 된 거고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X축에는 이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그다음에 이 포지션 Y는 아, 여기에 저희는 이렇게 0.6 정도를 줄 거기 때문에 플러스 0.6F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넉넉하게 주고 싶다 하면은 0.7 정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네. 보시면은 네, 잘 작동이 되네요. 보시면은 지금 딱 총구 옆에 이렇게 살짝 보이시는 이 총알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Z키를 꾹 누르면은 이 총알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총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Z키를 누를 때마다 누를 때 발사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플레이어 컨트롤로 들어와서 누를 때, 그러니까 갯키는 누르고 있을 때라면은 갯키 다운을 누를 때 작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갯키 다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봤듯이 총알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총알이 앞으로 발사가 되지는 않아요. 이거를 총알을 앞으로 발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추가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SS로 들어와서 프로젝트 뷰에 SS로 들어와서 스크립트에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 건데요. 둘렛
컨트롤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당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구현을 했는데, 갑자기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처음에 겪으시는 분들은 이 블랙 컨트롤, 여기 유니티 안에 작성된 이름하고, 여기 스크립트 안에 작성된 이 이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에러가 나셨으면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게, 이 블랙 유니티에 작성된 이름하고 이 이름하고 같은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름하고 같은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틀리면은 이두 개를 둘중 하나를 통일을 해주셔야 유니티에서 스크립트로 잘 작동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 거고요. 자, 뭐 일단은 블랙 컨트롤을 만들어 봤습니다. 블랙 컨트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은 이 블랙 컨트롤 이거는 총알한테 명령을 내릴 건데요. 그래서 총알이 이 스크립트를 가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블랙 컨트롤을 이 총알에다가 넣어줍시다. 블랙 컨트롤을 총알에다가 한번 넣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일단은 먼저 저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게이 총알이 발사하면은 어떤 기능을 총알한테 어떤 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건가요? 일단은 총알한테 총알이 앞으로 총알을 쓰면은 총을 쏘면은 총알이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총알 앞으로 나가는 기능을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이거 정도가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만들고 싶은 거는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능은 어디다 입력을 하면 좋냐면은 스타트 함수는 한 번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요. 업데이트 함수에다 넣어줘야겠죠?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기능은 업데이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기능, 그러니까 저희는 오른쪽으로 발사를 계속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계속 발사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트랜스폼, 그다음에 트랜슬레이트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트랜슬레이트. 오른쪽으로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벡터 3 right 델타 타임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델타 타임.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1초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셨으면은 총알이 이동을 합니다.
얼만큼? 라이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X가 1만큼 움직이는데요. 이걸 1초에 1만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한번 이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지금 저는 여기 오브젝트 안에만 넣어줬습니다. 블랙 컨트롤 이라는 스크립트를. 이거를 오버라이트에 apply all을 해주시면은 모든 이 총알 프리팹에는 블랙 컨트롤이 작동이 되면서 실행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쭉 앞으로 가겠죠. 자, 발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Z키를 입력을 하니까 총알이 발사가 됩니다. 근데 너무 느리죠? 이거를 이 벡터 3 라이트 안에 곱하기를 추가로 넣어주셔서 한몇 정도를 해볼까요? 5 정도? 5.5.0? 이 정도. 뭐, 일단은 뭐, 5.0 정도가 괜찮을 것 같네요. 한5 정도 추가를 넣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자, 계속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블랙은 남아있어요. 저희가 쌌던 이 블랙은 남아있는데,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화면 끝까지 이동할 거예요. 게임 끝날 때까지 이 블랙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저희가 총알을 계속 쏟아보면은 이렇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렉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총알을 쐈을 때 이게 화면에 안 보이면은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또 추가할 기능은 이제 총알이 화면 밖으로 나가면은 삭제, 제거, 삭제 또는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티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일단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on become in disable이라는 함수가 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on become disable invisible은 어느 칸에서든 렌더러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화면상 안 보이면은 화면상 안 보이면 이걸 실행해 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화면상 입력이 되지, 그러니까 화면상 보이지 않는 경우, 네, 실행.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가 화면상에 보이지 않은 경우 때 실행이 되는데, 이때 저희는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 게임 총알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총알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저희는 하나의 또 색다른 함수를 만들어, 소개해 볼 건데요. destroy라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destroy 함수는 제거해주는 함수인데요. 이거를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는 총알이겠죠? 총알을 삭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총알이 삭제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돼서 총알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웠을 텐데 조금 복습하면은 자, public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총알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public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prefab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prefab은 오브젝트를 찍어내는 기능, 오브젝트의 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refab, 둘렛 프리팹을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스크립트를 구현을 해봤는데, 저희는 퍼블릭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퍼블릭은 이 유니티 화면상으로 저희가 둘렛이라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둘렛 프리팹을 넣었었죠. 둘레 프리팹을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8에 대해서 저희 함수를 배웠습니다. 인스턴트 8는 인스턴트 8는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함수이고요. 반대로 저희가 디스토리라는 함수를 배웠습니다. 디스토리는 삭제하는 제거해주는 오브젝트를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총알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적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에너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